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란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좋은 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나만 떠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책에 보면 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개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공중에서 여러분 훨훨 날아다니는 그것을 보면 야, 신기하다, 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고개사들에게서 중요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신뢰라는 거예요. 던져주는 사람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던져주는 대로 그는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르는 사람이, 고개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신뢰하지 못해서 힘을 가해서 던져주는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 거기에 힘을 쏟게 되면은 본인의 팔목이 꺾어지든지 아니면 던져지는 사람의 팔목이 꺾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사고가 나서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던져주는 사람을 믿고 던져주는 데 날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고개사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훨훨 날아야 됩니다.